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6월의 첫날이자 주말인 오늘 도심 곳곳은 각종 축제장을 찾은 나들이객들로 인산 인해를 이뤘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은 6월의 첫 휴일 표정을 정진규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조선시대 초정리의 모습으로 꾸며진 축제장, 인산 인해를 이룹니다. 축제장 입구에서 포교와 포졸들이 나들이객들을 맞이하고 인근 주막에서 주모가 흥겨운 춤으로 음식 맛을 돋웁니다. 어른들이 초정약수의 기원과 우수성을 알리는 마당극을 관람하는 동안 저잣거리로 나선 아이들은 가마를 타고 전통 부채를 만드는 등 각종 체험 활동을 즐깁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차만 타면 좋으시다고 하는데 오늘 축제까지 하니까 기분 최고입니다. 청주의 또 다른 축제장도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붐볐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한 데 모여 집안을 장식할 식물 인테리어를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시원한 바닥 불수에 몸을 접시며 초여름 더위를 날려버립니다. 잘 꾸며진 정원에선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저마다의 추억 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애기도 좀 이제 돌아다닐 정도가 돼가지고 나와서 이제 같이 시간도 보내서 좋고 애기 이제 추억도 만들어주고 와이프도 이제 바람도 쐬줄 겸 나와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늦봄과 초여름 사이에 기분 좋은 날씨를 맞은 시민들은 도심 속 축제를 즐기며 여유로운 휴일을 즐겼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농업인 행복 서비스가 진천군 문백면에서 올해 첫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고령화된 농촌을 직접 찾아가 진료도 하고 장수 사진도 촬영해 주는 것인데요. 해가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진천 문백농협 회의실이 종합병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가정의학과, 내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나와 농촌 어르신들을 진료합니다. 관절염과 피부염, 그리고 위장병은 농업인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3대 질환으로 의사 처방에 따라 약사가 미리 준비해온 약을 즉석에서 내줍니다. 병원 다니기도 힘들지요. 뭐 참 거리가 멀고 청주 나가려니 차편도 그렇고. 안경점도 전문 장비를 싣고 와 봉사에 동참했습니다. 시력을 측정해 노안이 심한 어르신에겐 돋보기 안경을 선물합니다. 장수 사진도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겐 신사복을, 할머니에겐 고운 한복을 입혀드리고 머리 손질에 화장까지 하니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찍으면 저기 그냥 입은 대로 그냥 찍었었거든요. 그런데 시바 오늘은 아주 그냥 저기에게 해주시네. 감사하게.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농업인 행복버스는 농촌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필요한 복지를 챙겨드리는 맞춤 서비스입니다. 매년도 갈수록 인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문백농협을 시작으로 8개가 농축협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확대해가지고 농업인 행복시대를 늘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내년엔 행복버스 예산을 더욱 늘려 대상 지역과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까지 번진 가운데 충청북도가 농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원인으로 꼽히는 잔반을 열 처리해 사료로 쓰도록 농가에 안내하고 열병 매개체로 지목되는 야생 멧돼지의 농가 접촉을 막기 위해 울타리 설치 지원 사업에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내에 363개 양돈 농가 가운데 11곳이 잔반으로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 충청북도는 오늘 11월까지 도내 정신발달장애인 11,4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조사는 이장과 통장이 전화를 걸거나 방문해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학대가 의심되면 충북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서 심층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인권 침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간지역 농장과 사업장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청주 동남지구에 단설 유치원이 추가 신설돼 오는 2022년 개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유치원 용지 매입과 설계비를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학급수는 특수학급을 포함해 모두 15개 학급 규모로 만 3세에서 5세 유아 255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말다툼 끝에 친언니를 살해하려 한 1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4월 청주 자신의 집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은 중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23도에서 25도가량의 분포를 보이면서 평년과 비슷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28도에서 3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덥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도내 곳곳에 안개가 끼겠다며 교통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